안녕하세요. 사망남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경호 없이 일을 떠넘기는 직원에 대처하는 방법, 그런 직원 응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서의 일은 업무 분장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업무 분장 자체가 기형적으로 나눠진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일이 업무 분장이 된 대로만 돌아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부서에서는요, 골통짓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고약한 게 자기 일을 다른 직원한테 은근슬쩍 일을 떠넘기거나요, 일을 방치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요, 겉은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일을 넘겨받은 덤탱이 쓴 직원은 열불이 납니다. 아주 간혹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동료나 후배 직원한테 일을 떠넘기는 그 퉁치기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민원 전화 안 받으려고 전화기 선을 빼놓는 직원부터요, 뻔히 혼자 할 일인데 꼭 누군가를 끌어들이려는 직원, 또 회의를 하다가 무슨 의견을 내면요, 그럼 이거 이주임이 한번 해봐, 후배 칭찬하는 듯 하면서 또 부탁조로 통사정하면서 떠넘기는 경우까지. 누가 봐도 일 떠넘기는 직원의 공통점은요, 게으른 인간, 책임감이 결여된 인간,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 그리고 천성이 만만해 보이는 직원을 이용해 먹는 인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직원들은 업무에 관심이 없거나 상사나 조직에게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 역량이 부족할 때 대개 그런 행동을 하죠. 예를 들면 요즘 행정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업무도 자주 생기는데요, 상급기관에서 신생 업무에 관한 공문이 떨어지면 이런 직원은 뻔히 자기 업무 영역 내에서 새로 생긴 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문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뭉개고 버티면 누군가가 대신 접수해서 처리하겠지 하는 뭐 이런 심산인 거죠. 그러다가 처리기한이 임박하거나 처리기한을 훌쩍 넘어서까지 문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과 서로 네 업무니 내 업무니 하면서 다툼까지 벌어지는 지경까지 간다는 것이죠. 부서 간에도 이런 다툼이 있는데 부서 내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팀장이나 부서장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업무 담당자를 가리기 위해서 관리자의 판단을 구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누가 하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괜히 두 사람 모두 서로 일을 미루고 일하기 싫어하는 인상만 줄 뿐입니다. 직원 누군가가 자꾸 일을 떠넘기거나요, 도움을 청한다는 미명하에 응당 자기가 할 일을 은근슬쩍 부탁조로 미룬다거나, 다른 직원이 싸서 뭉개놓은 일을 뒤처리해야 하는 경우, 다른 직원이 못 믿어서 고약한 일을 애꿎게 떠안는 일이 나한테 종종 반복된다면 혹시 내가 다른 직원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호구냐 아니냐의 차이는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는 너의 부하가 아니고 당신의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떠넘기려는 직원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그런 직원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 예방이 최고의 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독특한 직원이 말을 걸어올 때는요, 가능하면 존댓말을 쓰십시오. 그 직원에게 뭐 비율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관된 표정과 정중한 태도로 매너 있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직원의 말에 뭐 장단을 맞추거나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다만 해명을 해야 할 상황이면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짧고 간결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말에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말을 들을 때는요,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되 웃지 말고 그냥 쳐다만 보십시오.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 직원이 경호 없이 화를 내더라도 어이없다는 표정이나 멋쩍게 웃지 마십시오. 무표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 그냥 2-3초 정도 상대방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째려보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던 일을 하든가 그 자리를 뜨면 됩니다. 뭐 건방지게 보이지 않을까 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표정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이 내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게 기싸움이고 기선제압인 거죠. 그리고 그런 직원을 대할 때는요,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요, 무시할 사람은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낱말하지 마십시오. 사과는요,
잘못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자꾸 사과하면 무시당하기 쉽상입니다. 고분고분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불필요한 해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응을 자꾸 보이면요, 그 사람이 친근감이나 변명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직원에게까지 착하게 보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것과 맹한 것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뭐 이 정도만 하면 그 직원은 아, 내가 저 직원한테는 업무를 퉁치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물러섭니다. 아, 이때 물론 평소에 다른 직원을 대할 때는 늘 하던 대로 밝게 웃으면서 스스럼 없이 대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방어선이 뚫리고 그 고약한 직원과 맞닥뜨렸을 때, 그 직원이 자기 일을 떠넘기려고 퉁치기 작업이 들어올 때, 그때는 그냥 개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좀 바빠서요. 짧고 굵게 무표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좀 바빠서요.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이때 눈길도 함께 외면하는 겁니다. 이때 거절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가 길면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도요, 진짜 잘못을 해서 죄송한 것이 아니고 예의상 못 들어줘서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다는 그런 의미만 담아서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말을 우물거리거나 말끝을 흐리지 마십시오. 상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웬만한 사람은 아, 저 친구는 찔러도 안 넘어가겠는데 하고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요, 더 집요한 사람은 한 번 더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 지금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좀 바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한 번 더 말한 후에 그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원도요, 일말의 자존심이 있어서 더 이상은 애걸복걸하지 못하거든요. 아, 물론 이렇게까지 대응할 상황이라면 그 직원은 누가 봐도 평판이 안 좋고 일 떠넘기는 그 퉁치기 상습범이어야 하겠죠. 팀원들이 진짜 역할을 나눠서 현안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나 진짜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과 구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황 파악 못하고 아무 동료나 선배한테 무조건 까칠하게 그랬다가는요, 인정머리 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으니까요. 직장에서 적정하게 처신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을 떠넘기려는 고약한 동료와 말을 섞게 될 때는요, 마냥 착하게만 보여야겠다는 생각은 잠깐 걷어내시고 존댓말을 써가면서 무표정으로 대응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방어하는데 한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절은 부탁받은 내용을 거절하는 것이지 부탁받은 사람에 대한 거절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그 직원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괜찮으셨는지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동료분들께도 공유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0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